형님 좋지 않아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좋지 않아요. 안 어울리십니다. 어울리는 한 쌍은 따로 있었죠. 새로운 스타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지난 2일 개그맨 신보라 김기리 씨의 열애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언제부터 연애하게 되신 거예요? 지금 4개월 정도 만나게 된 시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뭐 같은 코너고 그리고 저거 뭐 같은 동기고 뭐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그냥 좀 친분이 쌓였던 것 같아요. KBS 공채 개그맨 동기 사이인 두 사람. 개그 콘서트 속 생활의 발견 코너로 호흡을 맞춰오다 지난해 말부터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하는데요. 열애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 수사대 출동. 그동안 두 사람 사이에 감돌았던 핑크빛 기운들이 밝혀졌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여성을 좋아하시는지? 저는 오히려 신보라 씨가 더 이상형에 가깝죠. 이상형이죠. 어떤 면에서요? 지혜롭죠. 일단 맑고 지혜롭고. 사랑의 용감함을 보여. 신보라 너무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기대되는 개그 커플의 탄생. 두 분 예쁜 사랑하세요. 좋아하는데. 원더걸스의 선혜 씨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월 결혼을 한 선혜 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 깜짝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허니문 베이비라고 밝히며 이제 갓 3개월에 접어들었다고 전했는데요. 기사가 썼더라고요. 네, 오늘 본인이 트위터에 올린 거 맞고요. 되게 행복해하고 있고 뭐 큰 축복인 것 같다고. 멤버들은 미리 알고 있었어요? 트위터 올리기 전에 사실은 먼저 멤버들한테 소식 전한 걸로 알고 있고요. 멤버들이 다 서로 축하해주면서 그렇게 된 걸 알고 있어요. 멤버들을 비롯해 많은 스타들의 축하를 받은 선혜 씨. 하지만 가장 기쁜 분은 가족이 아닐까요? 선혜 씨의 큰아버지를 어렵게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조카의 반가운 임신 소식에 기분 좋게 인터뷰에 응해 주셨는데요. 처음에는 입덧도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좀 괜찮아졌다 그러더라고. 걔는 딸을 원해요. 지금은 딸이 더 귀하잖아요. 아직 제 뱃속에 생명이 없고요. 네, 이제 앞으로 허락되는 시간에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결혼 당시 부인했지만 다시금 불거진 속도 위반설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전에 임신한 거 아니냐, 속도 위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 만약에 결혼해갖고 바로 애가 생기면 어떡할 거냐고 내가 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큰아빠 애기 생기면 나는 애기 생기는 데는 다 할 거야. 좀 활동을 더 하고 애기 낳아야 되지 않냐 하니까, 애기 낳았다고 활동 못하는 건 아니잖냐, 임신을 했으니까 당분간은 내년 후반기는 몰라도 상반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요. 뭐 원더걸스 해체는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멀리 떨어져 있는 선혜 씨가 내심 걱정되는 큰아버지, 영상 편지를 남겼습니다. 예쁜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우리 민공주가 되기를 부탁하고, 사랑한다 박서방, 사랑해. 임신 축하드리고요. 출산 때까지 건강히 지내시길 바랄게요. 네, 선혜 씨 축하드립니다. 아이돌로서는 최초의 소식이죠? 그렇죠. 네. 뭐 허니문 베이비라고 하는데 정말 네. 축하드립니다. 현재가 아이돌 중에서는 뭐 유일하게 결혼도 했고 네. 또 곧바로 임신 소식까지 정말 겹경사죠. 네. 네. 허니문 베이비. 네, 부럽습니다. 선혜 씨 화이팅. 네, 뭐라고요? 화이팅 하시라고요. 화이팅. 어머, 갑자기. 네, 그리고 신보라 씨와 김기리 씨도 축하드립니다. 네. 예쁜 사랑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네. 둘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잘 어울리세요. 네. 부럽습니다. 부러우세요? 네. 화이팅. 화이팅! 네. 자, 다음은 김앤젤라 씨. 네, 4월의 꽃내음만큼이나 싱그럽고 화사한 커플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 보기만 해도 안구정화가 될 것 같은 두 분이죠. 윤계상, 박신혜 씨인데요. 영화 사랑의 가위바위보 포스터 촬영 현장 다녀왔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떠나보시죠. 네,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삼촌팬과 오빠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국민 첫사랑, 국민 여동생 수지 씨를 만나고 왔습니다. 네, 삼촌팬, 아니 오빠팬의 한 사람으로서 네, 다 수지 씨와 달콤한 데이트라고 하는데요. 저 그날 수지 맞았습니다. 수지 씨, 이따 봐요. 눈빛이 너무 세계 좋아졌어요. 세계 곳곳 월드스타들도 사랑하는 연애가 중계. 이번 주 연애가 중계를 찾은 월드스타는요, 바로 아이언맨,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입니다.